우리 창세기 49장 다 같이 펼쳐서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통해서 이제 야곱은 이 세상에 더 남아있지 않고 떠날 기약이 왔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열두 아들들을 전부 자기 주위에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예언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자손들에게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후일에 당할 일은 사람은 알지 못합니다. 사람은 내일에 일어날 일들을 추호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에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내일 일을 오늘처럼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서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라 한 것을 보게 될 때 그건 야곱의 지혜로서 말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성령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입을 통하여 너 죽기 전에 너희 자손들에게 후일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 열두 지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해놓은 그 아버지의 뜻을 보여줄 테니 그러므로 불러서 이야기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요사의 소위 말하는 예언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목사님 내게 대해서 예언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럽니다. 여러분, 예언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손으로 얹어서 기도한다고 예언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감추인 비밀을 보여주기로 작정하실 때만 예언 기도가 나오지 무조건 하고 내가 예언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사람마다 손 얹어서 전부 예언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와 계획이 계셔서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작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고 그 예언으로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 나무 소리 안 들려도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오중보험과 삼박자 축복을 믿고 그러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미래를 모르다 하나님 말씀해 버리면 믿을 필요 없어요. 다 환하게 아는데 무엇 때문에 믿어요? 눈에 나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나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건 없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그게 참 믿음이요. 이런 것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립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많이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 같은 것 보여주지 않은 이유는 우리를 하여금 하는 훈련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특수한 경우에는 미래를 말씀해 주십니다. 주로 1958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불광동에서 아주 고생할 때입니다. 그때는 정말 하나님이 미래를 말씀을 안 해주면 낙심할 정도로 고생을 많이 할 때입니다. 천막에 비는 자꾸 새지요. 천막은 낡아져가는데 바쁠 돈도 없지요. 가만히 떼기는 썩어서 냄새가 나지요. 먹을 양식은 없지요. 앞길은 캄캄하지요. 그런데 그때 가만히 떼기 위해 엎드려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전 여러 번 하나님께 그 예언을 받았었습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그냥 성도들이 모여서 참 찬송을 막 부른데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그때는 제가 나이가 어리고 아직 경험이 없어서 뭔지 잘 몰랐지만 화닥딱 일어나서 제가 천막 가운데 두 손을 이렇게 펴고서
어린애처럼 픽 뛰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내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하라 그래요. 그래 하면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 비록 이 찢어진 천막 밑에 가만히 위에서 엎드려 있지만은 푸른 장래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지구가 좁다고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때 그 예언이 나오는데 그 예언의 말을 제가 하면서도 웃기는 소리 하네. 그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예언은 우리가 안 믿어집니다. 내 처지에, 사흘에 주간극도 잘 못 얻어먹는 처지에, 그래 은빛 날개를 타고 땅끝까지 내 집처럼 들락거린다. 아무래도 내가 좀 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30년이 지난 오늘날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이 축소해서 말씀한 것입니다. 얼마나 땅끝까지 내 집까지 들락날락 했던지 이제는 좀 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제가 한밤중입니다. 브라질은 지구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멍을 뚫어 내려가면 브라질로 나옵니다. 브라질에서 구멍을 뚫으면 우리 순복음교회 안에서 나옵니다. 그게 지금 우리 한낮인데 거기는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내 몸은 지금 한밤중이 되어서 밤에는 앉아있고 낮에는 졸고 그렇습니다. 옛날 30대, 40대 젊을 때는 몸이 그러한 시차에 속히 응해졌는데 이제 50이 넘고 나고 보니 이 몸이 둔해져요. 시차에 적응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밤에는 일어나서 안 자고 앉아 늘 기도나 하고 있다가 아침부터 잠이 쏟아지는데 오후가 되면 지금 한밤중입니다. 몸이 그래서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몸은 다 자고 있어요. 지금 입만 살아있어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제가 서대문에 나와서 우리 오살리 금식기도 오늘 세워놓고 기도 굴에 가서 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종종 주세요. 저는 예언을 달라고 기도한 적은 없습니다. 병 고치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치는 능력은 별로 많이 못 받았는데 기도도 안 한 예언은 자꾸 나와요. 그런데 그때 예언이 자꾸 나오기를, 너를 온천하에 보내서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말씀을 전하게 하겠다. 그래서 서대문에 있을 때 또 내 속으로 웃기네. 내가 무슨 백으로 해외에 나가가지고서 남의 나라 임금을 위해서 내가 전도하고 기도해주고 남의 나라 대통령하고 내가 대자에서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기도해줄 수 있는 그런 처지가 되겠노? 그건 말도 아닌 소리. 그랬는데 아 이제 또 세상이 지나고 보니 요새는 해외 나갈 때마다 대통령을 만난단 말이야. 노르웨이 가시는 노르웨이 임금님을 만나가지고서 그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내가 기도해 주고, 그 다음에는 필리핀에 가서도 대통령을 만나서 기도해 주고 전도하고, 미국도 그렇고 남미는 가는 건 나라마다 그렇고, 이제는 제가 계획도 안 했는데 가면 벌써 모든 환경이 복음을 전가할 뿐 아니라 그 나라 대통령을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문이 열려요. 그래서 아, 그때 하나님이 예언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서 내일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어려울 때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세상을 뜰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마 주야로 열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머 부모치고 자식이 위해서 기도하지 않은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의 족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자식들에게
예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말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감동해서는 말하기 때문에 자기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난 다음 여러분 병 나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제게 보여주셔서 제가 선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게 원망 어린 편지가 종종 날라옵니다. 목사님 너무나 원망스러웠습니다. 왜 내 병은 말을 안 해줍니까? 내 병은 요런 병이니까 다음에는 요거 꼭 말을 해주십시오 그럽니다.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하나님이 말 안 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 병이 났나요? 안 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셔야죠. 자 여기서 이제 야곱이 맏아들부터 시작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예언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맏아들부터 말하는 루벤아 너는 내 장자여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아무래도 맏아들이니까 제일 아들들 가운데 귀중하게 느끼는 아들이죠. 그래서 야곱도 이게 말하기를 루벤아 너는 내 장자다 나의 능력이다 그리고 나의 기력의 시작이다. 제일 야곱이 젊을 때 제일 먼저 얻은 아들이니 자기 장자요 자기의 능력이요 그리고 자기 기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형제들 가운데 제일 영광스럽고 위강이 초등하고 그리고 권능이 탁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국에도 맏아들에게 모든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까? 상속도 맏아들에게 제일 많이 주고 그리고 또 부모에 대한 책임도 맏아들이 제일 크게 걸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만 이 루벤은 맏아들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사제들은 물의 끓음 같았은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다. 그런 루벤이 말하더니 물의 끓음 같았은즉 하는 것은 막 바다가 바람이 불어서 격증으로 파도치고 끌어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루벤은 굉장히 성격이 격정적이고 선정적이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인격적으로 자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물의 끓음 같아서 그는 아버지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간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루벤은 레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서모 빌라에게 들어가서 그 서모를 강간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아버지로서는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아내가 넷이지 않습니까? 레아하고 라엘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몸종들을 아내로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사람의 아내를 야곱이 거느리고 있었는데 이 마라들이 라헬의 몸종인 야곱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그를 간통했습니다. 이러니 그 집안 꼬락스니까 말이 아닙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간통했다. 그러니 그 집안 질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을 입을 통해서 예언할 때 야곱은 마땅히 맏아들로서 장자여 야곱의 능력의 시작이요 기력의 시작이요 위강이 초등하고 권능이 탁월해서 온 가정의 모든 영광을 다 얻을 만은 하지만은 그만 그 죄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는 마라들의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물의 끓음 같아선 적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내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드립혔으므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섰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그 범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하는데
용서를 받는 것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 용서는 받아요. 그러나 대가는 지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한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다가 그 아들을 보고서 기둥에 못을 박아라 그랬습니다. 왜요? 박아라. 그래, 그 아들이 기둥에다가 못을 쾅쾅쾅 박았어. 다 박자 말지 아버지가 그 못 뽑아라 그랬습니다. 아, 언제는 박아라 했다가 또 언제는 뽑아라 합니까? 뽑아라. 그래, 그가 못을 뽑았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그 아들 보고 말했습니다. 못을 박았다가 뽑으니 못이 어리느냐? 내 손이시. 저 나무에는 못을 박았다가 뽑았으니 못은 나무에 안 박혀 있지만은 무엇이 남았느냐? 못을 박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맞았다.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다. 그러나 그 흔적은 마음속에 남아있게 된다. 이러므로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지만 죄를 지은 그 대가는 자기가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루벤이 죄를 지은 것이 용서를 받았지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예언할 때 보면은 그 대가는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마라들의 그 위강을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마라들의 위치를 상실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은 망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육으로 심으면 사망으로 거두고 영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심으면 축복으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씨앗도 우리가 십일조를 심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물질을 심으면 반드시 그걸 거두게 됩니다. 지금 당장 거두지 않더라도 시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주를 믿고 잘 섬긴 사람은 그 열매를 그 자손대에 가서 반드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흉악하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거역 했으면 그 자손 대대로 그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부모의 은혜를 자손 천대에 갚고 부모의 범죄를 자손 삼사대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이러므로 부모가 잘못하면 그 자손까지라도 삼사대 그 부모의 잘못된 죄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루벤은 그가 범죄함으로 용서는 받았지만 그러나 그 대가는 그가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둘째 셋째 아들인 오절의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이하는 기계로다. 시몬과 레위는 역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으므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왜 시몬과 레위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습니까? 나중에 보면 레위 지파나 시몬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지파에는 전부 땅을 주었는데 레위나 시몬 지파는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얻지 못했습니다. 땅 없이 동족 가운데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조상 레위나 시몬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세겜성에 와서 그 성문 앞에 천막을 쳤습니다. 그 세겜성은 조그마한 이 부족 국가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겜성의 성주의 아버지인 하모르와 그 아들들에게서 야곱이 은을 주고 땅을 사서 그곳에다가 자기들의 천막을 치고 잠시 동안 머물러 살았는데, 그런데 야곱의 딸들 중에
레아의 몸에서 태어난 디나가 있었습니다. 내가 볼 때 디나는 몹시 이쁜 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쁜 것을 몹시 이쁘다 하면 안 되겠지요. 대단히 이쁜 딸이었습니다. 아마 눈도 둥글고 아주 얼굴 혈색도 좋고 그냥 머리칼도 이쁜 그런 아가씨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나가 세겜성에 있는 여자들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구경하고 있는데 그 세겜성의 성주인 세겜이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이쁜 여자가 왔거든요. 그래서 강제로 납치를 했습니다. 아, 요사이 여러분 그런 인신매매의 죄가 한국에도 성행하지 않습니까? 그냥 등교하는 여학생을 납치해가지고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흉악 무도한 인신매매범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학교 가는 어린 소녀를 납치해가지고서 팔아먹다니 그러면 그 부모들이 여러분 어떻게 안심하고 자식들을 학교 보내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인신매매범은 가장 극형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신매매범은 달리 오래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저 서울시청 앞에다 사형대를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사형을 베풀어야 돼. 아, 목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여러분 목사가 그런 말을 합니다. 왜? 성경에도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 했지만은 범죄한 자들은 하나님이 사형시켰었습니다. 아무 목적 없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 했지만은 그러나 범죄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형을 시켰습니다. 세상에 어린 딸들이 학교 등교하러 가는데 그를 납치해서 팔아먹다니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런 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여기에 세겜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를 납치해가지고 자기 집에 끌고 가서 강간하라고 집에서 내보내지 않고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 하몰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이 디나를 크게 사랑하니까 제발 그 아버지 야곱에게 가서 이 딸을 내게 주도록 아버지가 수속을 좀 하십시오. 그래 그 하몰이 와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납치해서 그만 지금 데리고 살고 있다. 기왕 이렇게 되었으니까 그 딸을 내게 달라. 근데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분통이 터졌습니다. 그러나 저쪽은 수가 많고 자기는 아들들이 전부 들로 목축을 하러 나갔으니 말 안 하고 있다가 저녁이 되자 아들들이 돌아오며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들이 분해서 못 견딥니다. 이럴 수가 있느냐?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하고 감히 세겜이 와서 우리 동생을 납치해가지고서 강간하라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분개하고 있는데 또다시 하모라고 세겜이 왔어요. 와서 야곱과 그 오빠 디나의 오빠들에게 디나를 달라고 하니까 그 형제들이 인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속이기로 작정하라고. 우리는 한 형제들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환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당신들은 환례가 없던 남자들이 환례 없는 남자에게 우리 여동생을 줄 수가 없다. 이것은 우리의 수치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다 환례를 받으면은 그러면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그래서 너무너무 세겜이 디나를 사랑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게 그냥 간청을 해가지고 있어. 그래서 성문에 서서 모든 들어오고 나가는 세겜성 주민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다 환례를 받자. 우리 바로 성 앞에 와 있는 이 야곱이란 이 사람은 재산도 많고 짐승도 많은데 환례를 받으면 자기 딸을 우리에게 주고 우리 딸도 자기들에게 주고 통혼해서 우리 한 민족이 되고 그렇게 되면 그들 재산은 다 우리 것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환례를 받으라. 그래서 하몰이 세겜과 함께 그 성문에 서서 모든 출입한 남자들의 양피 가죽을 베어서 환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환례를 베풀고 나니까 사흘이 되니 전부 다 부어가지고서 염증이 생겨서 걸음을 못 걷고 그냥 어거증어거증 하고 있습니다. 아, 요 사이 같으면 베니시링이라도 있는데 그때 베니시링이라도 있습니까? 그냥 생살을 잘라놨는데 그 이 생살이 잘라는 것이 염증이 생겨가지고서 도무지 일어날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모르다 한참 꽁꽁 앓고 있습니다. 그럴 때 디나의 친오라버니가 바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시몬과 레위가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뭐 몸을 운신하지 못하는 그 성의 남자들을 다 찔러 죽였습니다. 다 찔러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몰도 찔러 죽이고 세겜도 찔러 죽이고 또 다른 형제들이 다 가서 그 죽인 사람들의 처자를 전부 종으로 잡고 그 다음 거기는 물질을 모두 다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고 선하게 느끼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생 디나가 그런 불행을 당했었습니다. 그 동생 디나를 찾아오고 그 다음에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동생 디나의 강간당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주민을 다 칼로 쳐 죽였다니 그 분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을 내고 화를 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은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말하셨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분내고 화를 내어서 행동을 하면 반드시 저주를 가져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에 그 분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노와 분을 내면은 저주가 따라옵니다. 웃는 집에는 복이 깃들고 화평한 집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깃들지만은 그냥 노를 내고 그냥 분을 내고 그렇게 하면 그런 집에는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한 사람에게는 저주가 따라와요. 그러므로 혈기를 잘 내면 절대로 축복이 오지 않습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혈기 내는 사람이 있으면 회개하고 참고하고 혈기를 죽이십시오. 혈기를 가지고는 절대로 하나님 축복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혈기 내는 사람 싫어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성내는 것을 죽여야 해요. 사람이 마음이 평온할 때는 이성적으로 생각하지만 성을 내고 노하고 분이 꽉 들어차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동물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살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차근차근하고 이성적으로 있을 때는 괜찮은데 막 부부간에 싸움이 붙어서 성이 나면은 에라 내일 일은 모르겠다 그렇게 돈 주고 사놓은 농장도 그냥 도끼로 가느리 때리 부숴버리고 그 다음 경대도 내리 뚫어버리고 얼마 있으면 후회할 것인데 그 자기 돈 주고 산 것인데 하 농장을 부숴놓고 경대를 부수고 텔레비전을 그냥 막 때려가지고서 박살을 내버리고 나 그런 집 여러 번 가보았습니다. 왜 목사니까 부부간에 싸움하고 난 다음 나중에 교회도 안 나오고 있으면 내가 옛날엔 직접 서대문 있을 때 신방 댕길 때 가보면 아이고 집안이 그냥 3차 전쟁이 일어났어. 그 좋은 농장을 때려 부셔놓고 라디오를 땅바닥에 때려가지고 박살을 내놓고 테레비는 이만주 구멍이 뚫려져 있고 그 왜 이러냐 아이 싸움을 하고 그냥 노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서 후레 때려놨는데 이제 후에 막고 받아 그리고 그거 다 치워놓고 또 그거 산다고 또 애를 먹습니다. 그 귀한 돈 다른 데 쓰지 못하고 도로 그다 사요. 한 집안은 싸움이 났는데 그 집 애들이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죽는다고 목사님 빨리 와달라고 해서 가보니까 싸움을 했는데 그 남편이 부인하고 싸움이 붙었는데 부인은 때리지 못하고 부인하니까 야구방망이로서 집안에 유리창은 다 때려부쳤어. 가님 참 좋은 집에 살았는데 그 응접실 유리창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방 유리창까지 다 때려부수고 집안에 유리 한 장이 남지 않고 그걸 또 그래도 분을 못 넘어가 주먹을 가지고 유리를 때려가지고서 이 온 손 전체가 피투성이가 돼 찢어져가지고서 그래 두 사람 불러놓고 난 다음에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분을 내가 싸워도 이렇게 합니까? 분이 나가들랑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분을 가라앉혀야지 이게 뭐냐고 그래가지고서 찬송을 같이 부르고 기도를 해주니까 둘이가 눈물을 흘리고 울어요. 그러고 나중에 화해를 했는데 화해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깨뜨려 놓은 것을 아까워하는지 몰라요. 나는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싸우는 거 많이 봤는데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할아버지가 그때 연세가 80이 가까이 되시고 할머니도 60이 넘으셨는데
두 어른이 많이 싸워요. 내가 보니까 하루에도 두세 번 안 싸우고는 지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싸우실 때 보니까 참 멋있게 싸우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배워가지고 저도 많이 싸웠지만은 그렇게 멋있게 싸웠다고. 왜냐하면 할아버님께서는 자수성가에서 돈을 모으신 어른이신데 밥 잡수시다가 싸움이 벌어지거든요. 벌어지면 싹 일어나서 밥상을 싹 들어가 머리맡에 갖다 놓아요. 그리고 깨질 거는 다 치워요. 다 치워놓고 그 다음에는 왁싹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 그거 왜 다 치웁니까? 야 이놈아, 싸우는 것은 우리 둘이 싸우지만은 이게 내가 피땀을 흘려서 돈 주고 산 물건인데 내 성난다고 이거 때리 부셔놓으면 나중에는 내만 손해나는 거야. 그 도로 살려면 돈 들지 않아. 그러니까 날보가 하는 말이, 너도 나중에 장가 들어서 싸울 때 깨질 거 다 치워놓고 그러고 싸우지 절대로 물건 던지거나 깨뜨리지 마라. 그거는 나중에 손해난다 그래요. 그게 어릴 때 내가 그걸 늘 보았기 때문에 그게 머릿속에 딱 들어가서, 저도 결혼하고 난 다음 한 10년 동안 우리 집사람하고 무척 싸웠는데 싸울 때는 막 분이 올라오고 노가 올라와서 막 있는 거 다 때려 부수고 싶어요. 막 있는 거 다 때려 싶어도 자꾸 할아버지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야 분이 나고 싸울 때 다 깨뜨려 놓으면 나중에 분 깔아지면 굉장히 후회가 되고 손해난다. 그러므로 절대로 깨뜨리지 마라. 그래서 저도 젊을 때 혈기를 내서 많이 싸웠지만은 한 번도 물건 깨뜨린 적이 없어요. 뭐 물건을 집어 던지는지 깨뜨리는지 그건 안 해요. 우리 할아버지처럼 밥상 싹 옮겨놓고 깨어질 것 다 치워놓고 그러고 고함쳤지. 그러나 여러분 역시 싸우고 나면은 뒤에 부끄럽고 후회된 일밖에 없습니다. 안 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안 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분이 일어나고 노가 일어날 때는 그냥 다른 방으로 뛰어가서 하나님이여 분에서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노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원한을 갚아주소서. 아 그렇게 얼마 안 기도하면요 속이 다 가라앉고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얼마 있다 보면 내가 왜 그랬던고, 마음이 가라앉고 보면은 아무 싸울 조건도 안 되는데 왜 내가 그랬던고, 그런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배우는데 10년이 걸렸어요. 1964년에서 74년까지 그걸 못 배워가지고 분만 나면 그냥 고함을 치고 싸우고 했는데, 나중에 그걸 배우고 난 다음에는 아 분이 나고 화가 나면 그냥 빨리 나와가지고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여 분이 나서 못 견디겠습니다. 너무 원통합니다. 너무 이해를 해주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아이고 내가 답답해 죽겠어요 주님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면 막 싹 깔아져버려요. 싹 깔아주고 조금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만 싱긋이 웃고 들어와서 괜찮아. 아니 아까는 성을 내고 고함을 취하느니 그래 보는 거지 뭐. 뭐 그러고 뭐 괜찮은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 분이나 노는 반드시 그 뒤에 화를 가져옵니다. 이러므로 여기 시몬과 레위가 분이나 노를 가지고서 칼날로 한 조그마한 촌락을 다 멸망시켜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난 다음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예언할 때 너희들에게는 분깃을 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너는 땅을 주지 않고 흩어버리겠다. 과연 그 예언대로 그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시몬 족속과 레위 족속은 하나님께로부터 땅을 얻지 못하고 그들은 백성들 가운데서 흩어져서 남에게 이탁해서 사는 그런 슬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여기에서 교훈을 배웠어. 절대로 저주를 가져오는 분과 노를 우리는 던져버리십시오.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고 평온한 마음 가운데서 처리해야 돼. 서로 다툴 일이 있더라도 평온한 마음으로 서로 설왕설래 이야기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과함과함을 치면서 주먹을 휘두르면서 하면 결국에는 정상적인 말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주만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8절에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야, 이 유다는 축복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유다라는 것은 바로 찬양이란 말인 것입니다. 찬양. 이 유다가 형제 중에서 가장 축복을 많이 받아서 유다는 너희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고 했습니다. 모든 형제들이 유다의 그 후손들을 찬송했는데 왜냐?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만성천자가 되고 바로 그 다윗의 혈통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바로 가장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랑을 받은 그러한 지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원수 마귀의 목을 잡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원수 마귀의 목을 잡은 것입니다.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왜?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다윗이 왕으로 있으니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앞에 절했고 또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로 주어로 유다 지파에서 나왔으니까 모든 백성이 그 앞에 절할 것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란 말은 젊은 사자란 말인 것입니다. 유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가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더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바로 유다가 다윗 시대에 팔레스타인 일대를 점령하고 그 위에 솔로몬 때 극치의 영광을 누리는 나라를 세웠던 것입니다. 이러므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니 했습니다. 홀이라는 것은 임금님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인 것입니다. 그 임금님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리니 치리자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때가 실로가 오기까지. 실로란 말은 평화란 말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가져오는 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다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노릇 할 것이랬습니다. 벌써 야곱 때 그 예언 중에 장차 실로가 올 것을 예언했습니다. 평강의 왕 예수님이 오실 것을 벌써 야곱이 그 입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그것은 유다 족속을 통해서 올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를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주로 그 땅이 박하기 때문에 포도농사를 재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포도농사가 잘 되면 큰 풍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포도농사 지은 곳에 나귀를 메고 또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니 나귀는 물건을 실어다 나르는 도구인 것입니다. 요사이 자동차와 같아요. 그게 농사 잘 되고 자동차 있고 이 굉장한 것 아닙니까? 굉장한 축복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풍성했던지 옷을 포도주에 빨 정도로 포도주가 많고 그리고 포도주를 많이 먹어서 눈이 새빨갛다고 말했습니다. 그건 술 취하시면 안 되겠지만은 그는 이만큼 축복을 받겠다. 그리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얼마나 우유가 많이 있고 많이 마시는지 이가 다 우유 색깔로 희어지겠다. 그래서 정말 유다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야곱의 자손입니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된다. 유다란 말이 바로 찬송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찬송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많이 돌리면 바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축복한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겠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문을 바로 찬양이라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많이 부른다는 것은 굉장한 축복입니다. 분을 내고 노를 내고 혈기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가져오지만 찬송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거대한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을 많이 하십시다. 어떠한 개인도 여러분 한참 은혜 받을 때는 찬송을 많이 합니다. 길거리 걸어가면서도 늘 흥얼거리고 찬송하고 찬송이 마음에 넘쳐납니다. 어느 교회든지 크게 부흥할 때는 그 교회가 찬송의 은혜가 충만히 마여서 성도들이 그냥 찬송에 취합니다. 박수를 치면서 즐거움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그 교회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찬송을 많이 하십시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으로 노래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이런 일을 하십시다. 찬송은 천국 문을 열어 제끼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신약에서도 바울이나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송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 마음을 밝고 맑고 환하게 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절대로 우울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원망, 불평, 탄식을 하면 마음이 우울해지고 부정적이 되고 파괴적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울한 마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랑한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늘 원망, 탄식하는 마음 하나님 좋아하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내가 최근에 어떤 자매님에게 전도를 했는데 그런 일터에서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자매님입니다. 내가 굉장히 감동을 했어요. 아주 고달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현장에서 아주 고달픈 짐을 갖다 나르고 하는 이런 고달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님에게 내가 예수를 전도를 하니까 나는 예수를 잘 믿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그렇지, 아주 명랑하고 쾌활하고 즐거운 애인데 알아보니까 낮에 그렇게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서 야간 대학을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낮에 그냥 아주 뼈 빠지게 일을 하고 밤에는 야간 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러면서 자기 부모에게 원망 한마디 아니하고 사회에 대한 원망도 하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 자기 친구들은 벌써 대학을 다 맡았대요. 그러나 자기는 일을 하면서 대학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학점을 충분히 딸 수 없어가지고서 4년 만에 졸업하는 대학을 이제 5년 만에 졸업하게 되었다.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꼭 직장을 얻어서 부모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내가 굉장히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 부모님이 참 잘 먹여주고 잘 입혀주고 잘해주는 집안 애들은 오히려 부모 보고 뭘 해줘서? 아버지 어머니 뭘 해줘서? 그리고 오히려 부모를 반대하는데 부모에게 도움도 받지 못하고 자기가 노동을 해서 스스로 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도 꼭 빨리 취직해가지고서 부모를 잘 모시겠다, 부모를 기쁘게 하겠다. 그 세상이 참 거꾸로 돼도 분수가 있지. 꼭 그래 보니까 고생하고 길러놓은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잘 먹고 잘 입혀서 길러놓은 애들이 대게 나가서 어머니 아버지 날 뭘 해줬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 내가 그 자매님 보고 감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 마음에 늘 우울해서 나는 우리 부모가 있어도 날 돌봐주지 못하고 남처럼 정상적인 공부도 못하고 이 뼈저리게 일만 하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부모가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으며 사회가 이럴 수가 있느냐 이래 원망했더라면 제가 감동을 안 느꼈어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고 목사님 건강 하나님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렇게 일하고 공부할 수 있으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저 감사해요, 할렐루야. 너 너무 감동했어. 좋다, 너 취직 내가 보장해주마. 너 학교 졸업 맡거들랑 너 졸업장 내게 가져놔. 내가
온 서울 시내를 샅샅이 찾아서라도 너 직장 내가 구해주겠다. 막 좋아서 막 뛰는 거예요. 그 왜 내가 그런 마음이 생겼냐?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냐고, 부모를 원망하지 않냐고, 사회를 원망하지 않냐고, 아주 감사를 하고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데, 아이 내 마음이 감동을 입어. 하나님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 그래서 걔는 호박이 능굴째 떨어졌지 뭐요. 요사이 직장 얻기 힘든데 아무렴 내가 죽을 줄로 애를 써서 직장 하나 못 구하겠어요? 내 다른 사람 위해서는 해주지만 걔 위해서는 해줘요. 내가 벌써 어제부터 직장을 줄만한 사람에게 전화도 걸고 연락도 하고 직장 하나 달라고 내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양사방. 그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까? 하나님도 꼭 한 가지예요. 우리가 환난과 역경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유 정말 귀하구나 감탄했다 너 직장 내가 구해주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인생을 바라 살면서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원망 안 하면 부모 원망하고, 부모 원망 안 하면 나라 원망하고, 이웃 원망하고, 그러고 조금만 하면 시비 걸고 달라들고 분내고, 이런 하나님께서 볼 때 하나님 눈에 연기요, 연기. 하나님 눈앞에 연기를 피워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복 주십시오 하면 복 주시겠어요? 하나님 눈에 눈물 나게 하고 난다. 그런 사람 하나님이 보기 싫다 물러가라. 아예 보기 싫다. 아예 딱 귀찮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통할지라도 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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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여 살든지 죽든지 감사해요.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만 해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돌봐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버지 그저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야 너 참 착하구나 나 감동했다 너 같은 사람 내가 축복 안 해주고 누굴 해주겠노.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항상 유다와 같이 찬양을 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을 하나님 마음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 다음 스불론은 해변에 그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스불론 크니까 중간쯤 와서는 하나님께서 큰 복도 안 주신 것 같아. 스불론 보고는 너는 해변에 그해서 그곳에 뱀에는 해변에서 무역이나 많이 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지 아래서 섬기려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예언이지요. 그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앉은 건장한 나귀니까 양이 얼마나 온순합니까? 양 우리 사이에 앉은 나귀니까 건장한 나귀지만 아주 온순해요. 이사갈 지파는 온순하고 그가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고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깁니다. 아주 좋은 토지를 발견했으나 그곳은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순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압제를 받고 종살이 하면서도 그 좋은 토지에서 그저 온순하게 살 것이라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과연 이사갈은 그러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이 단 지파에서 바로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단은 이스라엘이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는 그러한 삼손 같은 사사가 나올 그러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지파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떠나가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 가운데 단 지파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단은 태양신을 섬기면서 태양을 따라 동방으로 가다가 살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한하게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서 한 지파인 단이 해 뜨는 곳을 찾아가다가 사라졌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단 지파가 사라졌는데 우리 한국의 조상은 당군이라 그러니까
무허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에 단 지파는 사라졌고, 사라지고 없는데 해를 따라가다가 사라졌는데, 또 우리 한국의 조상은 단군이라. 단군. 그래서 여러분 강화도에 가면은 이 단군이 꼭 이스라엘 사람 같이요, 깎지 않은 돌로서 제단을 삼고 금은 수소를 잡아서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민족의 기원은 우리 한국밖에 동방에는 없습니다. 모두 다 잡신을 섬겼는데 우리 한국만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늘님, 그렇지만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 한국은 꼭 섬겼습니다. 우리 한국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중한 말이에요. 일본말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모두 다 감입니다. 머리카락도 감이고 종이도 감이고 신도 감이고, 감이 감이 머리카락인지 종인지 신인지 뭐 알 수 있어요. 근데 일본은 뭐 800만 신이 있는데 800만 신이 모두 다 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도 감이고 800만 신도 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게는 전도하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미사마를, 가미사마와 신지나 사이크면 가미사마 800만 개나 있는데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전부 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다른 것은 전부 귀신이고 하나님은 오직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거든.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크면 아이고 제일 높으신 하나님, 다른 건 다 귀신이거든. 그래서 우리 한국은 참 이 하나님이란 말이 희한하게 좋은 말이 돼서 우리 한국에 전도가 잘 됩니다. 안 믿을 때도 여러분 하나님 크면 아이고 천지를 지으신 그 어른, 그 이외는 다 귀신이지 뭐. 그 이외는 다 잡신 귀신이.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쉽게 용납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신화 중에서도 한국의 조상인 단군은, 단군이라고 하면 어렵고 이 성경에 단지파가 없었으니까 단군은 하늘의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우리 조상부터 벌써 하나님 섬기고 이 땅이 이루어졌다고 신화에 말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고 하나님을 섬기게끔 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하나님을 찾는 민족이에요. 언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찾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참 말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에도 여러분 하나님이란 말이 없어요. 모든 신은 다 가스입니다. 가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대문자를 써서 가스고, 보통 다른 신은 소문자를 써서 가스. 그치? 발음은 다 같아요. 가스 어떻게 됐단 말입니까? 그러나 우리 한국은 하나님, 그 다음에는 귀신. 이게 뭐 뚜렷하다 말입니다. 뚜렷해. 그러니 우리나라 언어가 이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단 지파는,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이게 참 아주 기분 나빠요. 뱀은 마귀를 상징하고 독사도 귀신을 상징하는데,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그렇게 하시니까 이 단 지파는 바로 사탄에게 꿰어서 나갈 것을 예언했고, 또 어느 신학자들은 말하기를 즉 그리스도가 바로 단지파에서 나올 것이라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단지파에서 바로 뱀이니까. 유다지파에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대신 실로이신 예수님이 오시고, 단지파에서는 말탄자를 뒤꿈치를 물어서 넘어뜨리는 뱀이요 독사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적그리스도는 바로 단지파에서 나온다. 이것을 얘기해서 우리가 예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야곱은 단지파에 대해서 말하고 난 다음에는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말했습니다. 그건 뭐냐? 주님의 구원이 오시기 전에 바로 단지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물어서 넘어뜨릴 것을 여기에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지파는 예정대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따라가다가 그 지파 하나가 온통 없어져버렸는데, 그것이 어딘지 흩어져서 있습니다만
결국 역사적인 뱀으로 나타나서 인류를 무는 그러한 일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즉 그리스도가 단지파에서 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갓은 군대의 반격을 바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라. 간단합니다. 아마 갓지파는 군대의 반격을 바라시나 힘있게 도로 추격해서 이길 것을 말했고, 아셀에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라. 아셀 지파에서는 아주 좋은 기름진 곡물이 많이 나와서 임금님조차도 그 음식을 먹겠다 그렇게 말합니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 도다. 아름다운 암사슴이 되어서 많은 새끼를 낳고 그리고 노래를 부를 것이라고 했으니 축복받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은 굉장한 축복을 얘기해 주었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이스라엘을 기근의 환란에서 건진 장본인이기 때문에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더다. 자, 샘 곁에 물이 풍성한 곳에 아주 무성한 나무가 얼마나 무성했던지 담 넘어까지 이렇게 넘어갔다. 그러므로 요셉은 아주 창성하고 왕성할 것을 여기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경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나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이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말이 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 보기로다. 내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 아버지가 요셉으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다 기근해서 죽지 않고 애굽에 내려와서 살게 되고 요셉이 국무총리까지 되어서 그 온 가족을 돌보았으니 아버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열두 지파 중에서 요셉을 택해서 그가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오기 위해서 기나긴 13년 동안 종살이 감옥살이에서 깨어지고 하나님께 순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스라엘과 애굽을 구원하는 자로 만들었으니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창성의 복을 요셉에게는 예언해 준 것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막내인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그렇게 함으로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래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는 그들의 성격대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축복 주는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될 때 우리 그릇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루벤은 루벤대로 아주 열정적이고 성격이 절제할 줄 몰라서 자기의 서모를 강간하는 이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그 성격 따라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아버리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노임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몬이나 레위 같은 사람은 아주 성격이 포악해서 성잘내고 분노하고 그래서 칼날로 무고한 사람들을 쳐 죽이고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고 유다는 찬양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축복해서 그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게 하신다. 여러분 보십시오. 가만히 성격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하나님은 그 성격을 따라서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얘기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했지 복 있는 환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두 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고 순종하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죠. 그 심성이 아름다워 복 있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그 심성을 따라서 복을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심성이 고약해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생활을 하고 분노하고 사람들에게 그 짐돌이 되고 하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 대신에 화를 내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그릇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남 원망하지 말고 자기 그릇을 정비하는 우리들이 되십시다. 제가 간증했지만 그 일터에서 일하는 그 자매님이 복받을 그릇이 돼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그게 보내가지고 전도하게 하고 만나가지고 축복해 주도록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복을 쫓아간다고 복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덜에 가면 덜이 복을 받고 집안에 들어오면 집안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짐승을 기르면 짐승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이것은 복이 우리에게 따라와야지 우리가 복을 쫓아서 아무리 간다고 해도 그 복은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합니다. 서로 잡았다고 해도 그 복은 우리의 복이 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악인의 많은 재산이 의인을 위해서 모은다 그렇게 말하셨습니다. 악인이 죽도록 예를 써서 재산을 모아놓으면 나중에 보면 그 악인이 모은 재산은 모두 의인들이 쓰도록 하나님이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복인이 되도록 예를 쓰십시다. 우리가 복인이 되면 복은 스스로 굴러 들어와요. 아무리 피해 댕겨도 복이 우리를 따라서 굴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보십시오. 여기에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 분량이라는 것은 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각인의 분수대로 축복하였더라. 사람들마다 자기의 분수가 있는데 그 분수를 따라서 축복을 해줘. 우리는 우리의 분수를 올바르게 지키면 큰 축복을 받고 우리 분수를 잘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화를 당하고 여기에 그 분수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었다고 말하셨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사람이라는 것은 뿌리를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객지에 가서 살고 젊을 때는 동문서주하고 살아도 나이를 먹어 시작하면 뿌리가 그리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브라질이나 미국이나 외국에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민 1세들은 늘 고향을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민 1세로 간 사람들은 언제나 돈을 벌어서 나는 고향에 돌아간다 그게 소원입니다. 돈 벌어서 고향 땅에 돌아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어울려 살다가 고향 땅에 죽어서 묻히겠다. 사람들은 뿌리를 찾고 있어요. 그러나 이민 2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민 2세들은 아 그곳에 가서 태어나서 그곳에 산 사람들은 고향이 어디냐? 이곳이 고향이. 우리는 이곳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곳에서 살다가 이곳이 죽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뿌리를 무시 못합니다. 아무리 불효 자식들이라도 나이를 먹게 되면 부모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도 애굽에서 살았으나 그 자손들에게 유언할 때는 내가 죽거들랑 저 가나안 고향 땅으로 가서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가 묻힌 그 묘지에 나도 함께 묻어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뭐 죽고 난 다음에 뭘 알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자기의 뿌리를 찾아서 죽겠다는 그런 마음에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범도 죽을 때는 제 굴을 찾아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 야곱은 애굽에 나를 묻지 말고 꼭 우리 아브라함 이삭이 묻혀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막벨라 굴에 나를 함께 장사해 달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묻을 때 땅을 파묻지 않고 산에 굴을 파요. 굴을 파서 그 굴에다가 조상의 이렇게 단계를 만들어 가지고 있어요. 그 조상의 시체를 한꺼번에 얹어요. 할아버지 시체 그 다음에는 아버지 시체 또 자기 죽으면 자기 시체 한 굴에 다 모여요. 그 괜찮을 것 같아. 그 보면 따로따로 있으면 외로울 것이고 그러니 다 한 굴에다가 될 수 있으면 모두 다 합장을 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여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 산 것이라. 그래서 꼭 내가 죽거들랑 조부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사서 소유 매양지로 사면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했었습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지나여 그 열조개로 돌아갔더라. 아들들에게 다 예언할 것 하고 마지막 유언할 것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아주 복된 삶이 아닙니까? 사람이 자손들을 모아놓고 난 다음 유언할 말 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자손들 보는 앞에서 행복하게 인생을 버린다는 것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다고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의 몸은 죽었으나 그는 그 속에서 빠져나와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천국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49장을 공부했습니다. 이제 50장에는 야곱의 장사 지내는 장면이 나오고 창세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타락한 인류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주님께서 길러내셔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를 오게 하는 준비를 하신 과정을 창세기에는 잘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하나의 창조적인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려고 얼마나 주도 면밀하게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비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과거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택하시고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실 모든 것을 그 나라에 담아가지고 그 진리를 담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으니 오직 할렐루야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 말씀하시오. 우리는 믿음으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믿음으로 의인이 된 것이요 죄인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의인 되었고 죄인이 아닙니다. 아 그러면 이제 회개할 것 없으라고 천만에요. 의인은 되었지만은 거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늘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자꾸 자복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서 회개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법적으로 여러분을 의인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죄인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의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인 아닙니다. 의인입니다. 여러분은 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입니다. 따라 말하세요. 나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죄를 안 지은 사람으로 취급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는 자격을 주시는 것이고 마귀가 참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의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지 마십시오. 죄인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이 되었지만은 아직 거룩한 사람은 되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의인이 되었은즉 이제는 거룩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불의한 것, 부정한 것을 늘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이 보혈로 씻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씻어서 거룩한 사람이 되려고 우리는 늘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의인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예수 안 믿는 죄인과 같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의인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당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의인들 중에도 거룩하지 못한 의인이 있고 거룩하게 된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게 된 의인이 되면은 하늘에 가서 하늘의 상급을 크게 받게 되는 것이요 거룩하지 못한 의인들은 하늘에 가서
꾸중을 듣게 되고 혹은 매를 맞게 되고 혹은 상급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왜? 예수 믿고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으시니 의인은 다 천당갑니다. 그러나 상급은 얼마나 거룩하게 되었느냐, 여기에 따라서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